잘할 수 있는 방법 알아? 이비스 페인팅? 그게 뭐야? 이게 이 앱이거든. 여기에서 그게 이비스 페인팅이야? 플립오 클립이 아니고? 이거는 플립 아니야. 오, 이쁘다. 그리고 옷은 아빠는 청바지, 농부 청바지. 청바지 빼 막아야 되는구나. 다음에 엄마는 몸바지 입을래? 엄마 청바지? 몸 빼바지? 아니야, 엄마는 이런 거꼭 입어야 돼. 이런 보라색에다가 땡땡이? 꽃 모양이 있어야 돼, 꽃 모양. 꽃바지. 야, 엄마 그렇게 촌사람을 만들어야겠어? 왜 이런 거 많이 입잖아, 엄마. 맞아. 하트나 막 동그라미 꽃 모양 그런 거. 구름 바지. 몸 빼바지. 이런 옷을 많이 입잖아. 어우, 귀여워. 좋아. 꽃분홍 바지. 그래, 알록달록 예쁜 옷. 디테일.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옷은 또꼭 하얀색이어야 돼. 그것도 좀 드론 하얀색. 아이보리색 그거여야 돼. 노란빛. 이렇게. 좋다. 그리고 아빠는 아빠는 청바지 단추 같은 거. 청바지 단추. 배 보통 청바지 멜빵바지 보면 앞에 단추 세 개인가 있거든. 맞아. 지퍼나 단추 세개 이런 거. 그리고 아빠는 뭐 입지? 위에 응. 살짝 아, 회색. 연두색, 회색. 회색. 좋아. 그래서 야, 엄마 모자에 꽃 달아줘. 리본. 핑크 리본 같은 거. 빨강 리본이나 나비 리본. 좋다야. 이쁘네. 빼빼빼빼 이런 거 테두리도 해야 돼. 캐릭터를 10분 만에 만들어주는. 이쁘다. 방울에 살색도 넣어? 방울? 방울 어디 있어? 여기 엄마 캐릭터에 살색 넣어? 아, 얼굴? 살구색.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안경은 꼭 하얀색이어야 돼. 아빠 선글라스 씌워달라는 거 아니야? 선글라스 끼면 더 웃기겠다. 시골 아저씨인데 선글라스 끼고 다녀. 엄마 얼굴 살짝 좀 하얗게 해줘. 살짝 더 하얗게. 안 그래도 지금 새카맣거든, 내 얼굴. 오케이.
그러면 티 됐어. 엄마 티셔츠를 응. 살짝 연핑크? 회색. 이런 거. 야, 왜 회색이야? 연핑크를 입고 싶다고. 꽃분홍. 그렇지. 난 핑크야. 좋아. 이런 우후. 거 이렇게 하면 돼. 이쁘다. 요. 예를 들었어. 그리고 대박. 거위도 색칠해야 돼. 그런 귀여운 거. 다음에 불떼기. 파 들고 있어, 나. 아니야, 잡초? 잡초에 잡초. 그래, 닭밥. 잡초 닭밥들. 요 그림자 은어. 응. 그림자 은어라고? 그림자도 있어? 그림자는 어떻게 넣어? 그림자 그냥 넣으면 돼. 그냥 아무 생각 들어. 밑에 그림자가 생겨? 아니, 내가 또 그려야지. 아, 얼굴 색깔마다? 응, 이런 거야.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넣어줘. 몰라, 난 그림자 넣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아, 색깔을 입체적으로 되네. 점점 예뻐진다. 고급져진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냐? 그냥 유튜브에 나와? 아니 그냥 그리는 거야. 좀. 응. 여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고서 머리 크라인지 거의 다 했고 거의 다 했고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막 그리는 거안 귀찮아? 그림자 그리는 거? 그림자 그리는 거? 난 엄청 귀찮을 것 같은데. 귀찮기는 한데 재밌어.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완성도가 높아지고 이거 넣는 게꽤 재밌어. 근데 막 매일매일 이런 거 그리기 쉽진 않아. 그렇지. 피곤하지,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죠. 이러고서 들이가. 보이드 이거 앱 이름이 뭐라고? 이거 앱 페인팅? 이게 이비스 페인팅. 이비스? 이비에스가 아니고? 이비스 좋아. 엄청 예뻐졌어. 아주 마음에 들어. 사례금은 사례금은 500원. 1,000원. 1,000원? 딜, 콜, 1,000원. 오케이, 1,000원. 오케이, 1,000원. 우리 집에는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둘이나 있습니다. 한 명은 은퇴했어.
아니면 은퇴했어? 너 은퇴했어? 진짜? 정상의 자리에서 은퇴했어? 맞아. 아니야, 은퇴했다가도 다시 나오던데, 다들. 다시 나타날 것 같은데. 꽃의 그림자를 발끈하여 몰라. 난 이런 거 그림자는 못 넣어봤어. 아무렇게나 해. 사례금이란 말이 되게 웃긴 것 같아. 사례금. 수고비에 작업비. 사례금. 사례금. 야, 엄마 거 너무 많이 다듬어주고 아빠 거 조금 다듬으면 삐지는 거 아니냐? 제가 둘다할 거야. 그러니까 두 배로. 야, 1,000원은 엄마한테 받고, 1,000원은 아빠한테 받아. 2,000원. 콜. 캐릭터 두 개, 하나에 1,000원씩. 오케이. 오케이. 딜. 아주 고급 인력이군.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 그림자는 이것만 하면은 끝이야. 풀떼기. 넌 그냥 이렇게 아래로만 하면 돼. 그래, 확실히 입체감이 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빠는 아빠 농부가 아니고 농장 사장 같다. 농장, 동물 농장 사장. 오리 농장 사장. 우리 사이트의 대표 캐릭터로 써야지. 치시시시시시. 근데 남들이 보면 엄마 아빠 다 뚱뚱한 줄 알겠다. 시시시시시 방울이잖아. 물방울. 아니면은 볼따구 왜 볼따구 이마 쪽에 그광 나는 거 해줘. 아니야. 그냥 이 상태가 더 좋아. 왜 비눗방울이잖아. 광이 나야 돼? 눈방 광이 나면 막 이런 거안 넣는 게 낫겠다. 이런 거 많이 그건 안 나. 응, 표시는 크게 안 난다. 맞아. 그런 다음에 왁왁이. 왁왁이는 제가 거위야, 오리야? 거위지. 우리 거위 키우잖아. 라니, 계란이. 근데 여기에 똥싼 계란이. 밤에 이거 켜놓고 찍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더?
그지? 낮에 찍는 것보다 밤이 훨씬 더잘 보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눈이 나빠질 것 같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바지 팔쪽을 왼쪽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이렇게 탁 채우면 쏙 들어가니까 그건 완전 편한 것 같아. 이렇게 한 번에 톡 채워지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 다 칠하려면 피곤하잖아. 몇 번의 손길이 가는 거야, 치시시 다 그랬어. 성숙한 농부 캐릭터와 폴카 언니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은 작가님은 누구로 밝혀드릴까요? 힌두라고 해, 힌두. 힌두. 작가는 힌두입니다. 구독자 100명입니다.